70대 치매 독거 어르신이 사는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. 아이고, 여기 어르신의 목에 걸린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눈길을 끕니다. 어르신이 걸고 있는 이 물건은 배의 감직입니다. 지난달 외출했다 길을 잃었던 이 어르신은 이 배의 감지기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. 저희 의정부 그 사례같이 어르신이 없어져도 GPS 그 배의 감지기를 통해서 바로 어르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 내에 찾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경기경찰청 제2청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급한 이 배의 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 GPS를 이용해 길 잃은 치매 어르신이 보호자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치매 노인은 특성상 그 방향의 불명확성과 그 노안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조기에 수색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배 감지기를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. 배 감지기를 목에 걸면 보호자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. 치매 어르신이 특정 구역을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기도 합니다. 위치 추적을 바로 하면 할아버지 있는 데가 나오니까 하는 행적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. 10분에 한 번씩이니까 지도를 보고 어디 위치라는 거 알고 그 주위에 가면 딱 있으니까.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50대의 배의 감지기가 보급됐습니다. 경기경찰청 제2청은 연말까지 150대를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. 주의사항은 이 배의 감지기는 18시간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충전을 안 하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노인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고 한 달 통신료는 2,970원입니다. 배의 감지기에 대한 문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실종전담반을 찾으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지난해 60만 명을 넘어섰고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는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민리포트 이종우입니다.